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인 1888년, 한 40대 여성이 독일 지방의 어떤 약국을 거쳐 12시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이 여행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로드트립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871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27살이던 칼 벤츠와 어거스트 리터가 함께 만든 철강회사 아이언 파운드리 앤 메카니컬 워크샵은 큰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경영난 속에서 칼의 약혼녀였던 베르타 링거는 벤츠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동업자 어거스트 리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타 링거는 아버지에게 칼과의 결혼 자금을 미리 받아 리터가 가지고 있던 철강회사의 주식을 사버립니다. 자금이 생긴 철강회사는 한동안은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인 1872년 베르타 링거는 창업자인 칼 벤츠와 결혼을 하며 베르타 벤츠로 개명을 합니다. 결혼 전부터 조금씩 쌓이던 금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이자 벤츠 부부는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부부의 주식 보유량은 회사 전체 주식의 5%로 떨어지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자들에게 자동차 발명 아이디어까지 계속해서 거절당하게 되죠. 이렇게 불만이 쌓인 칼 벤츠는 1883년 철강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벤츠를 설립합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칼 벤츠는 드디어 본인의 꿈이었던 말이 없는 마차를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그가 좋아하던 자전거에서 영감을 받아 1885년에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만들게 되고 이듬해 특허권을 얻어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1886년 7월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의 공식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엔진의 무게는 고작 100kg이었고 최대 속도는 시속 16km였습니다. 이 최초의 자동차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엔진의 몇몇 기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연료 탱크는 4.5리터였고 100km의 거리를 가려면 10리터 정도의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모두 좋은 이야기만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 모델 1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이 자동차를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모델 1의 시운전 현장에서 칼과 베르타가 탑승하여 운전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차량의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포기할 칼 벤츠가 아니었고 이어서 모델 2와 모델 3도 만들었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칼 벤츠가 완벽주의자였던 겁니다. 모델 1의 사고 때문에 자신의 발명이 완벽해질 때까지 후속 모델의 공개를 꺼리고 있었던 거죠. 완벽주의자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곁에서 기다리는 부인은 답답해졌습니다. 칼이 자는 동안 성격이 급한 부인 베르타가 참다 못해 행동을 개시하면서 1888년 8월 5일 칼 발명의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베르타는 15살의 장남 유진과 13살의 둘째 리처드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특별한 여행의 주인공은 베르타와 두 아들 외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 모델 3였습니다. 훗날 연기나는 괴물로 불리게 되는 모델 3를 실생활에서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한 베르타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죠. 차고지에 있던 모델 3를 집 밖으로 밀어서 꺼냈는데 이는 엔진 소리로 칼을 깨우지 않으려는 의도로 완벽주의자인 남편의 대쪽 같은 성질머리를 건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들과 함께 떠난다는 메모를 부엌에 남겼지만 테스트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칼은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기차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 집까지 장장 104km의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 로드트립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드트립을 하면 별별 상황을 다 맞이하는데 그때의 어려움은 얼마나 오죽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마차를 위해 다져진 도로는 있었지만 교외 지역 대부분은 돌길과 진창이었죠. 말 그대로 다이내믹한 승차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모델 3는 연료탱크를 만땅으로 채워도 최대 19km밖에 갈 수가 없으니 104km를 가려면 연료를 다시 넣어야 하지만 찻길이 없는데 주유소가 있을 리 없습니다.
모델3의 연료로 쓰이던 리그로인은 그 당시에 빨래를 할 때 이용하던 석유의 한 종류인데 그 당시에는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타는 여행 중 떨어진 연료를 보충하려고 약국에 들러 리그로인을 구매해야 했죠. 약사에게 리그로인 10리터를 요청한 베르타는 오해와 놀림을 받게 됩니다. 주행하며 얼룩진 옷을 입고 있던 베르타에게 약사는 짜증을 내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리그로인 10리터? 1리터면 당신의 옷을 빨래하기에 충분해. 이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베르타는 그런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약국에 있는 모든 리그로인을 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0리터를 사게 되었고 리그로인을 판 그 약국은 세계 최초의 주유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비스로우 지방 그 자리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랑엔 브리켄과 브루 흐잘에서 두 번 더 겪게 되는데 연료 말고도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10km를 주행할 때마다 엔진을 식히기 위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야만 했고 오르막길을 오를 수 없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델 3를 온몸으로 밀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내려갈 때는 자동차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큰 힘으로 작동시켜야 속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 나무로 돼 있던 브레이크가 견디다 못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구두장이에게 가죽으로 바꿔달라 부탁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브레이크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르타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핀과 가터까지 다양한 부품 수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12시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목적지인 부모님 집에 도착한 베르타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고 이것은 자동차 역사의 첫 페이지를 그려낼 특별한 자동차 가족 여행으로 기록됩니다. 후에 그녀는 가는 길에 쌓은 경험 덕분에 며칠 뒤 집으로 오는 길은 훨씬 쉽고 짧고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 여행기를 들은 칼 벤츠가 구동체인과 오르막길도 오를 수 있는 저속기어를 추가하여 모델 3에 활용 점점을 찍습니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누구나 개인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베르타의 여행이 알려지면서 연기 나는 괴물은 일약 대스타로 떠올랐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비록 당시 근대산업사회의 기술력으로는 대량의 자동차를 제작하기가 어려워 소수의 사람들만 탑승했지만 이러한 베르타 벤츠의 당찬 모험은 세계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독일 정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베르타 벤츠 메모리얼 루트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영광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작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베르타 벤츠였지만 당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베르타는 칼만큼이나 자동차와 엔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인 남편 곁에서 같이 자동차를 발명하며 본인이 나서야 할 시기를 완벽히 캐치해낸 행동파 파워우먼이었고 동시에 신문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낯선 시선을 주도적인 여성성으로 타파했던 당찬 슈퍼우먼이었습니다. 베르타 벤츠의 모험 당시 이 모험의 주행거리가 다른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의 100배였다고 합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흘러서도 지켜지고 있는 벤츠의 위상은 그 모험 덕분임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에 한 명인 베르타 벤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